나중에 모아보기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영상 잠 넘어갈게요. 자, 학교 폭력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째는 가장 큰 거는 당하는 사람한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. 지금 2012년도에 우리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도 있고, 그 다음에 요번에 저 뉴스에 나왔다시피 그 변호사 아들 같은 경우 그 아들한테 당했던 그 친구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이게 괴롭힘을 대는 거예요. 가해 학생은 뭘 그런 것까지 뭐 그러냐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. 좀 이따가 뒤에 선생님이 사례를 이야기해 줄 텐데 그 사례에 보면은 그 당한 사람 입장은 너무나 괴롭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학교폭력의 특징이라고 하면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, 절대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센 사람한테는 학교폭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뭐 깡이 아주 좋은 사람 빼고는 분명히 저 친구한테 내가 앵겨 붙으면 뒤지게 맞을 건데 그걸 알면서도 달라붙은 사람이 없지. 어떻게?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,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, 이런 사람한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학교폭력은 한 친구가 당하면은 그 친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한번 하고 만다? 아니에요. 한번 하고 말지 않습니다. 다음 사례 때 이야기할게요.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. 실수입니다. 어떻게 하다가 정말 실수할 수도 있어요. 왜? 우리가 계단에서 내려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옆에 애들이 술래잡기 하고 막 뛰어가다가 툭 쳐서 계단으로 맞았는데 신인 애가 계단에 굴러떨어졌어요. 이거는 실수로 한 번에 있을 수 있지. 근데 이 학교폭력은 그런 실수가요. 실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.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한 학생만 집어넣고 계속 그 학생만 괴롭히는 거예요. 계속. 그래서 이 학교폭력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. 힘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발생이 된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. 자, 점점 경호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종이죠? 본종이요? 요거는 쉬는 시간을 우리가 엄격하게 지켜야 되니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.